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병이 뭔가요? 물론 여러 가지 병이 있겠지만 저는 혈관이 막히는 병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뇌로 막히면 뇌졸중이 걸리고요. 심장에 막히면 심근경색증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한테서도 좀 요즘에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신경 써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이 영상이 관심이 계시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사실 무서운 병은 되게 많습니다. 뭐 암도 사실 무섭고요. 뭐 치매도 무섭고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혈관 질환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뇌졸중을 처음 앓기 시작하신 거는 몇년 되셨어요. 그 전에 갑자기 이제 뇌에 이제 혈관이 막히면서 뇌경색이 오신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반신불수가 되셨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한번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누우셨고요. 그래서 몇년 동안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사실 어렸을 때라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병인지. 근데 제가 나중에 의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환자들을 보니까 정말 이 뇌졸중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식은 있으면서 누워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누워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보시면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뇌 건강, 또 혈관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혈관이 심장에서 막히면 급사를 합니다. 예. 주위에서도 사실 40, 50대 나이에서도 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항상 혈관 건강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 혈관이 막히지 않으려면, 나의 혈관이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그 상식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혈관을 막히게 하는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고혈압. 두 번째, 당뇨. 세 번째, 콜레스테롤 높은 고지혈증. 아시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흡연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혈관이 잘 막힌다고 돼 있는 거는 너무 뻔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요. 미국 의사협회지에서 발표한 논문 자료 중에서 2000년대 초반이에요. 한 10여 년 됐는데 그때 나온 아주 좀 재밌고 흥미로운 그런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 말씀드린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보다 두 개, 두 개보다 세 개, 세 개보다 네개 가질 수 있을수록 당연히 혈관이 더잘 막힌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번에는요. 혈관이 막힌 사람들 중에서 네개 중에 몇 개를 갖고 있는지를 거꾸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혈관이 네 가지 위험 인자가 몇 개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혈관이 얼마나 잘 막히느냐를 연구한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미 혈관이 막힌 사람들 중에서 네 가지 위험 인자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본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서는 한 8만 명 정도를요. 예, 혈관 이미 막힌 사람들을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다이네 가지 중에서 다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혈관 막힌 사람 중에서 20%는 이네 가지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명 중에 20%면 한 16,000명 되잖아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혈압도 없고요. 당뇨도 없고요. 고지혈증도 없고요. 흡연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8만 명 중에 한40% 정도. 굉장히 많은 거죠. 40% 정도는 네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험 인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혈관이 많이 막히는 건 맞는데 반대로 위험인자를 안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고 있어도 혈관이 막힐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뭐 혈압 높으신 분들 혈압약 드셔서 낮춰야 되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 낮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줄여주셔야 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중성지방 같은 거 낮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담배도 끊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혈관이 많이 수축이 되고 하면 이것이 혈관을 막긴 막는데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이 지질 성분이, 지방 성분이 다른 독소 성분이랑 만나갖고 변성이 생깁니다. 이 독소 성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산소들이에요. 이런 활성산소들이 많은 사람들은 예, 지방과 만나서 변성이 되고 이 변성이 되면서 혈관벽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여기 상처가 생기고 그다음에 혈소판이 붓고 그러면서 삐딱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점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겪는데 처음에 지방 성분이 있어도 이 독소 성분이 적은 사람들은 만나질 않으니까 별로 이런 변성이 덜 생기겠죠. 반대로 지방이 적어도요 독소가 또 너무 많으면 변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네 가지 위험인자 말고도 다른 위험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위험인자가 이러한 활성산소가 높은 분들이 아무래도 혈관에 위험을 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혈관에 독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독소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소가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이 성분도 높으면 높을수록 혈관이 잘 막힌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위험인자로 바라보고 낮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활성산소를 낮추고 호모시스테인 같은 독소를 낮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위험인자 중에서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약을 써서 낮추잖아요. 근데 이것은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양소라는 거죠. 바로 항산화 물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또는 폴리페놀, 식물 영양소들 이런 것들이 다 충분하게 우리가 먹었을 때, 그랬을 때 혈관 속에 있는 그런 활성산소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혈관이 더 보호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것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엽산이라든가 또는 비타민 B6번, 피리독신, 비타민 B12번, 예, 코발라민 이런 성분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섭취를 하면 비타민을 섭취하면 이 호모시스테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혈압 조절, 당뇨 조절, 고지혈증 조절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 당연히 그와 함께 이러한 비타민 B군들, 비타민 A, 비타민 C,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만 혈관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충분하게 섭취하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시면서 혈관을 막히지 않게끔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질병에 대한 치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 공급도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 좋은 영양소, 항산화 물질들, 그 다음에 비타민 B군들 충분히 보충하셔서 혈관 건강하게 만드셔서 좀 더, 활력 있게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